있습니다. 공자님은 노나라 분이시죠? 근데 여기 극자성이라는 사람은 위나라 사람입니다. 위나라에서 그 대부뼈수를 지내는 사람이 그 말자라고 질문자라고 아주 비교자라는 자공한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에이, 진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3000년 전에도 요즘 애들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했다듯이 여기 극자성이라는 사람도 대부 위치에 있으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그냥 화려하게 꾸밀려는 데만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걸 두고서 아이고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화장에만 발달됐대? 그렇게 이제 한 걱정입니다. 극자성이 말 군자는 칠이니 하이문 위리요. 군자는 칠이니 칠은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본질만이면 본래 본질만 착하면 될 텐데 뭘 그렇게 꾸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여기 문자는 꾸밀 문자입니다. 어찌하여 꾸미는 데만 일 삼는지 모르겠다. 극자성은 위 대분이 질 시인 문승부로 위 차원이다. 극자성이라는 사람은 위나라 대부교수를 하고 있던 사람인데 시인 문승, 그 당시 사람들이 문승, 꾸밈이 본 바탕보다 지나쳤다 이거죠. 즉 화장이 너무 진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위 차원이다 이 말을 한 것이다. 다시 하면 위나라 대부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문승, 꾸밈이 너무 지나친 것을 질, 질자는 미워할 질자예요. 미워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자공이 잘 답변만 하면 좋을 텐데 여기다 또 이렇게 쓰는 거죠. 자공이 말 석호라 부자지 서리 군자야나 사 불급 서리로다. 여기 부자는 공자님 부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극자성이라는 사람이 대부니까 이 자공은 사실 벼슬을 못한 사람이니까 굉장한 그 관직이 있는 거예요. 자공이 말하기를 석호라 애석하기도 하구나 부자지 서리 당신의 말이 그 말이죠. 아, 대부님의 말씀이 군자야나 참 군자스럽기는 하지만 군자답기는 하지만 사불급설 이러다. 사는 말 네 마리가 끄는 수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총알택시라도 그런 말이에요. 제트기라도 그런 말입니다. 사마가 끄는 수레라 하더라도 불급설 이미 뱉어놓은 마 혓바닥을 따라갈 수가 없다. 오늘 배우신 말씀은 여기 배우는 사불급설 아무리 빨리 달리는 그 사마가 끄는 그 수레라 하더라도 혀를 따라갈 수가 없다. 어허 이 사람 말을 잘못했네 그 말입니다. 언 자성지언이 내 군자제이나 말하되 자성이 하는 말이 군자의 의도는 들어있어요. 근데 세상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의도는 다 파악할 수 있지만 연이나 언추로 설즉 말하는 그러나 말이 혀에서 이미 나온즉 사마 불능추진이 아무리 빨리 달리니 그 당시 사마가 아마 빨랐던가 보죠. 말 네 마리를 끌으니까요. 사마라도 그것을 추 따라갈 수가 없으니 우 석기 실었내라 또 그 말에 실수하는 것을 애석히 여긴 말이다. 근데 그 다음 말은 또 자공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문요 질냐며 꾸밈은 질과 같으며 질유 문냐니 본바탕은 또 꾸밈과 같으니 그 사람은 지금 꾸미는 것과 꾸미지 않는 것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화장을 한 얼굴이나 안 한 얼굴이나 똑같다고 보는 거죠. 결국에. 그 예를 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호표지과게 호랑이나 표범의 그 가죽이지요. 이게 이제 우리 좀 저기 한 얘기로 하면 돼지 껍질 먹으러 가잖아요. 그것처럼 호랑이 껍질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가죽 털은 다 벗겨내고 그 표피 예. 그거나 유견양지각이니라 개나 양의 껍질과 같다 이거죠. 같을 수가 없겠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에요. 목욕탕 가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구분이 없지 않냐. 다 벗었으니까. 그런 투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가 돼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마음을 안 두고 겉으로 형식적으로 뭐 꾸미고 하는 데만 발달하는 그 당시 조정을 풍자해서 아까 이 극자성이 한 말인데 그거를 이제 자공이 아이고 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기는 또 문요질이고 진유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호표지각이 견량지각이라고 했어요. 구분이 있을 수 분명히 있는 것인데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곽은 피거모자야니 곽이라는 것은 피는 가죽 껍데기이니까 껍데기에서 모 털을 제거한 것이니 언 문질이 등이라. 요 자공의 한그 의도는 문과 문은 꾸밈이죠. 꾸밈과 본바탕이 등이 같을 등자입니다. 같을 따름이다라고 말한 거다. 그러니 불과 상문이 서로 없어서는 아니리니 문과 질이 같은 것이라 서로 없앨 수 없는 것이니 약, 필, 진거, 기문하고 만약에 그 꾸밈 문체죠. 문체를 다 없애버리고 이 독존 기질, 즉그 질만을 남겨준다면 군자 소인을 무이변이라 군자와 소인을 무이변, 분별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말이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군자는 군자답게 마음을 지니고, 본질이죠? 거기다가 군자답게 의복을 갖춰 입고, 군자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공의 말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세요. 후, 극자성은 교 당시 집회에 고 실지과하고, 무릇 저 극자성은 당시의 폐단을 바로잡을 교자지요? 당시의 폐단을 바로잡으려고 함에 고 실지과하고, 참으로 실지과, 너무 지나친 데에 실수를 했어요. 또, 이 자공은 교 자성 집회라가 우무 본말 경중지차하니, 서실지이라. 자공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성의 회단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또 본과 말과 경과 중이 없는 그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없다고 말했으니 서실지이라. 서자는 서로 서자지요. 서로 실수한 것이더라.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변은 뭡니까? 요거 저 위에 나와 있지요. 군자는 문질 빈빈 들으셨죠? 문질 빈빈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문과 질이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공은.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너무 꾸밈만 앞세우려 보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데 암만 꾸며봤자 그게 그건데 뭐 저렇게 꾸미는 데만 치중하는지 모르겠네 하는 뒤에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유질이고 진유문이라고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질 빈빈 저희 배우셨던 그 구절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자성이 말군자는 질이니 하이문위리요. 극자성은 위태분이 질시인 문승구로 위차원이라. 자공이 말 석호라 부자지설이 군자야남 사불급설이로다. 언차성지연이 내 군자지의남 연이나 언추러설즉
사마의 풀릉추지니 오석기 실언야람 문유칠야며 칠유문야니 호표지과기 육현양지 과기니라 과근피 거모자연이 언문지리 등이라 불가성문이 약필 진거 기문하고 이독존 기질적 분자 소인을 무이 편의람 후극자성은 교 당시지폐에 고실지 과하고 이차공은 교 자성지폐라가 오모 본말 경중지 차하니 서실지라 8장입니다.